그렇지만 엄마 너 믿는다.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.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마. 엄마 걱정 조금도 하지 말고. 그럴게요. 엄마한테 제 걱정 마세요. 그래. 그래, 들어가. 여보세요? 어디에요? 대문 앞이에요. 이제야 도착했구나. 그럼 우리 지금부터 같이 대문 열고 들어가요. 형규 씨 집에 안 가고 다른 데로 샜구나? 형규 씨 벌써 도착하고도 나봤잖아요.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혜란 씨가 집에 도착하길 기다렸죠. 같이 들어가려고요.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요? 감기 들면 어쩌려고요? 내 심장은 펄펄 끓어서 감기 같은 건 안 걸려요. 나 지금 벨 눌렀어요. 나도 열쇠 꺼냈어요. 난 대문이 열렸어요. 나도 열었어요. 들어가요. 들어가요. 혜란 씨. 얘기해요. 난 요즘처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. 이게 다 혜란 씨 때문이에요. 그리고 민재 덕분이기도 하고요. 평생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. 나도 그럴 거예요.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거예요. 형규 씨는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고요. 그 말 다시 한 번만 해줄래요? 이제 집안이죠? 잘 자요. 혜란 씨! 어머니. 혜란 씨 참 인색해요. 어떻게 인색한데? 뭐 좋아한다, 사랑한다는 말 좀처럼 안 해요. 아까워서 그럴 거야. 왠지 자꾸 말로 하면 빛이 바래는 것 같거든. 어머니도 그러셨어요? 짠. 꽃집 취하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샀어요. 고맙다, 형규야. 할머니 아직 안 주무시. 얼굴 보여드려. 너 보고 싶으실 거야. 네, 그럴게요. 주무세요, 어머니. 할머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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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 몸이 아주 얼음덩어리구나. 아이고, 차가워. 아이고, 세상에. 아주 꽁꽁 얼었구나, 꽁꽁 얼었어. 응? 아이고야. 오늘 할미 네 엄마한테 갔다 왔다. 네 엄마 혜란이 이뻐할 거야. 약혼하고 나거든 혜란이 데리고 엄마한테 인사 갔다 와라. 그럴게요. 그래. 네가 잘만 살아주면 네 엄마 한두 반쯤은 풀리지 싶다. 할머니. 저는 엄마가요, 아버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. 엄마 때문에 할머니 아까운 시간 손해보지 마세요. 전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돌아가신 엄마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. 어떻게 잊어? 그걸 어떻게 잊어? 너 민재 믿지 마라. 난 너희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. 할머니, 민재 저한테 형이고 아버지 아들이에요. 너까지 왜 그래? 내가 죽은 뒤를 생각해봐. 할머니. 조이랜드 주인은 너야. 그게 왜 중요해요? 그리고 서로 잘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어요. 혼자보다 둘이 100번 낫고요. 언젠가는 네가 후회하게 될 거다. 할미 말 되새기면서 발등 찍도록 후회하게 될 거라고. 그런 일 없어요. 자, 할머니, 이제 제발 민재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
저한테 형이고 은지한테 오빠라는 거 인정해 주세요. 제발요 할머니. 나사로 차라리 죽으라 그래라. 현규가 선물로 줬어요. 이쁘죠? 그나마 현규가 당신을 믿고 따라줘서 다행이야.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요. 앞으로는 내 걱정 말고 어머니를 많이 위해드리세요. 우린 어머니보다 시간이 많아요.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섭섭하게 해드리고 있는 건가? 많이 섭섭하게 해드렸죠. 그렇게 싫어하는 절 당신 며느리로 드린 것부터요. 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. 당신이 민지하고 형규를 똑같이 대하는 것도 어머니한테 당연히 섭섭한 일이에요.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해보세요. 형규만으로 그 외로움 채워지지 않아요. 이젠 당신이 채워드려야 해요. 후회 같은 거 남기지 말고 살아계시는 동안 무조건 어머니 편이 돼드리세요. 당신 그런다고 민재도 나도 섭섭해하지 않아요. 약속할 수 있죠? 알았어요. 앞으로는 당신한테 많이 섭섭하게 돼야 되겠구만. 그러세요. 그렇다면 이건 오로지 저만의 고통이겠군요.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. 그래. 나도 사랑하긴 했었나 봐. 이모 왜 그래? 처삼촌, 시모. 아휴, 그래. 말도 안 되지. 아휴. 이모 어디 아파? 마음이 아프다. 나 지금 줄리엣이 된 기분이야. 무슨 줄리엣? 야, 너 로미오와 줄리엣도 모르냐? 아, 그 집안의 그 원한 관계로 맺어지지 못하고 죽어버린 로미오와 줄리엣 몰라? 로미오는 누군데? 아니, 우리랑 무슨 원한 관계 있는 사람인데? 말하자면 그렇다는 걸. 아우, 야, 더 이상 물어보지 마. 그냥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파. 가슴이 찢어지는 것. 아유, 누님. 저기, 혜란이 약혼하게 됐다면서요? 예.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. 근데 약혼식은 어디세요? 예? 장소는 정하셨어요?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겠다 그래서요. 자, 우리 레스토랑에서 하면 어떨까요? 제가 모든 준비는 다 해드릴게요. 원래 약혼은 여자 쪽에서 치르는 거잖아요. 뭔가 큰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으로 드리면 보나마나 누님 안 받으실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거더라고요.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? 그럼요. 제가 혜란이한테 뭐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. 정말 너무 고마워요. 저기 안 그래도 그대에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참인데 정말 너무 고마워요.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. 아이, 두분이 한 집에 살면서 그게 무슨 은혜예요. 그럼 제가 그렇게 알고 준비할게요.